안녕하세요. 로키 아이커입니다. 아,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그쳤는데요. 조금 전까지 눈이 왔습니다. 뭐 여기는 고도가 낮은 데라서 눈이 내리면서 바로 녹아버려서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조금 산 위쪽은 하얗게 지금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보로도 오늘 낮에도 눈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저 로키 하이크와 떠나는 캐나다 로키 하이킹, 여러분들에게 멋진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스멋우드 마운틴입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주변의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눈이 내리면서 구름이 상당히 짙게 지금 낮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경치를 가리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는데 살짝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가는 길에 아주 뭐 작은 규모지만 폭포가 하나 있어서 둘렀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은 눈이 제법 내려서 눈이 쌓여 있네요. 저희가 고도를 좀 올라왔더니 여기는 눈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쌀이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보죠. 특별한 손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저 유튜브 운영하시는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이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 산행할 때 같이 조인하셨고요.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겠습니다. 눈이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12시부터 3시까지 눈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딱 맞네요. 지금이 12시 50분인데 눈이 제법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뭐 올해 첫 눈을 이렇게 여기서 맞습니다. 자, 눈 구경 실컷 하시겠네요 오늘. 눈이 엄청 내리네요. 바람도 매섭습니다. 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꽤 부네요.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눈이 와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경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산과 보이는 곳까지는 일단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저 제 오른쪽 뒤로 보이는 산이 저희 오늿 목표인 스멋 우드입니다. 마운트 스멋 우드. 오늘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진 않네요. 일행들이 전부 다 스파이크를 아이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 일행들이 스파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끄러우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에 턱이 얼어서 이 말이 좀 새고 있습니다. 앞에 마운트 스멋이 지금 눈에 구름에 살짝 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호수인데요. 사진을 많이 찍힌 호수죠. 오늘 가려고 하는 마운트 스멋 우드가 바로 제 뒤에 있는 산인데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바위들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뭐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눈이 약간 잠잠해지고 이제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살짝씩 걷히기 시작하네요. 조금 살짝 걷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눈밖에 없어서 뷰가 별로죠? 예. 오늘 겨울 산행을 제대로 합니다. 뷰가 딱 한 5분만 거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마운트 스멋 우드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상이 사실 바로 이 앞이고요. 100m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좀 위험해서 여기서 돌아서기로 했고요. 오늘 저희가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이 포인트는 아쉽게도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구름이 걷히지가 않네요. 자, 그래도 나름 멋진 뷰를 담고 갑니다. 자, 하산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좋았던 하이킹이기도 했지만 또 눈 때문에 아쉽기도 한 하이킹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아주 기가 막히네요. 지금 하산에서 이제 거의 크리까지 다 내려왔고요. 잠시 해가 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노우 스페셜입니다. 9월 26일이죠 지금이?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재작년에도 9월 초에 이미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데 무릎까지 빠지면서 산행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눈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내리면서 바로 녹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이 녹지 않고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눈이 내리는 양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기온도 조금 아침보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산행 즐거웠어요. 눈은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캐나다 로키의 모습을 선사해 드릴 수 있었고요. 반면에 또 아쉬운 점은 눈이 내리면서 구름이 너무 낮게 깔려 있어서 그 뷰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건 아쉬운 점으로 남겨두고요. 이렇게 또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키하이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